일단 지난 경기에 우승을 확정 짓고 마지막까지 우승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고 구단 최다 승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록을 또 세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언니들이 너무 게임을 잘해주셔서 저희에게 기회가 와서 열심히 준비한 기량을 다 충분히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잘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팀에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 지난번에 우승 확정 정규리그 1위를 확정 짓고 나서 감독님께서 비주전 선수들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경기 전까지 최대한 감독님 말씀대로 열심히 준비하면서 충분히 기량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최대한 열심히 더 집중해서 훈련하며 준비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아직 잘 못하는 게 더 많은데 초반보다 좀 더 아분단자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더 디테일적으로 요구하시기 때문에 배구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진 것 같고 또 그 전보다는 그 상황의 이해나 그런 게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. 같은 포지션인 언니들도 나이 언니나 채연 언니나 주원 언니나 지수 언니나 전부 다 언니들 경험에서 비롯된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고 영경 언니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나 다른 세세한 부분에서도 다 잘 알려주시고 혜란 언니도 이렇게 더 항상 이렇게 안정감 잡아주시면서 칭찬도 해주시면서 그래서 모든 언니들을 다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. 외톨 언니들 진짜 전부 다 잘 챙겨주시는데 다솔 언니랑 같이 웨이트도 하고 호텔 방도 같이 써서 다솔 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모든 언니들이 다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. 가장 가까운 목표는 저희가 통합 우승할 수 있게끔 챔피언 결정전에서 좋은 성적 내서 다 같이 마지막에도 웃을 수 있길 바라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저로서의 목표는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.